섹션 2 리눅스 활용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서버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는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물리적 IT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상화 기술에는 데스크탑 가상화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리눅스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를 먼저 살펴보시기 전에 그림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시게 되고 그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운영체제는 지금 리눅스를 설치한 환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 하이퍼바이저가 젠이나 KVM, 버추얼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가상화 기기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 물리적 시스템은 하나인데 마치 네 개의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환경처럼 구성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 피지컬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운영 체제를 저희가 호스트 운영 체제라고 하고,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돌아가고 있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가상 기기 위에 또 운영체제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운영체제는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게스트 운영체제는 뭐 리눅스일 수도 있고 MS 계열일 수도 있고 뭐 맥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운영체제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버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 기기 안에서 다수 개의 기기가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이때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버 가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정리를 조금 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서버 가상화는 서버를 구성하는 모든 자원들을 논리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물리적 서버 호스트에 여러 개의 서버 운영 체제를 게스트로 실행해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서버 가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버추얼 머신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미드웨어, 그리고 운영 체제들은 서로의 버추얼 머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퍼바이저는 이런 기존의 물리적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버 가상화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서버들을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에 통합해서 운영시킴으로써 물리 서버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셔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의 서버가 이제 버추얼 머신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서버가 오작동이 되더라도 다른 서버에서도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합 허용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자원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만 하드웨어 가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안정적인 정보센터 이전,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전을 할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화 구성과 네트워크 자원, 유연한 네트워크 자원으로 시스템 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복 투자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해서 얻을 얻는 예산 문제를 절감할 수가 있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 구성이 가능한 컴퓨터 자원, 리소스, 즉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 이런 자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현재 내가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아니면 스토리지를 구축하지 않아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치 내 장비인 것처럼 내 서버인 것처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팅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업자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사용자별로 개별 관리 화면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도 디바이스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서버의 용량이 램 용량이 4기가였다. 4기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고 스케일업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은 2기가만 충분하다 그러면 스케일 다운을 시켜서 그 시스템 사양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스케일업이나 스케일 다운도 가능하고 이용한 만큼의 이용한 만큼의 그 과금을 부과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되는 좀 편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지원 가능한 서비스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aaS, 또 하나는 PaaS, 또 하나는 SaaS입니다. 저희가 IaaS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자원만을 임대해서 지원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통 저희가 IaaS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가 가장 대표적인 Iaa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aaS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통 Pa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aaS의 대표적인 것은 구글 웹 엔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개발자들이 보통 PaaS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처럼 우리가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라이센스를 다 구매해서 하셔야 되시는데 그런 것 없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통 Sa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일이나 지메일,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들이 다 SaaS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설 클라우드와 공용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신 회사의 데이터 센터 안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사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자사의 직원용으로 구축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구축 비용은 높기는 하지만, 자사 정책에 맞춰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에게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통 공용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이제 가입해서 그들이 구축해 놓은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보통 공용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사용 구축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네, 클라우드 사업자 정책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그 사설 클라우드와 공용 클라우드를 그 장점만을 이용해서 구축된 클라우드를 보통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나 컴퓨팅 자원의 위치를 조절도 가능하고, 데이터의 중요도나 비즈니스 핵심 업무에 따라서 그 작업 선택 기능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오픈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픈스택이고, 그 다음 크라우드스택,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가 있습니다. 오픈스택이나 크라우드스택이나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이아스를 지원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아파치 라이센스 하에서 배포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크라우드스택은 시트릭스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칼립스는 유칼립스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마존의 EC2 API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또는 아키텍처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들은 메가바이트에서 많게는 기가바이트, 수십 기가바이트들의 데이터들을 관리를 했고,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들만을 기반으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일단은 그 용량 자체가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십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러니까 수집되는 데이터 용량 자체가 대용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정형화된 데이터, 이게 픽스된 형태의 데이터만 관리했는 반에 빅데이터는 정형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물론 실시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술, 대용량의 비정형이나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기술 아키텍처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용량이나 데이터의 형태,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빅데이터의 그 범위를 제한할 때, 그 데이터 용량은 일반적으로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수십 테파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들을 다룰 때 저희가 빅데이터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형화되거나 반정형, 비정형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해서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고,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XML이나 HTML과 같은 메타 데이터나 스키마 같은 것들을 포함한 것을 보통 저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전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지금 사진이나 동영상, 메신지로 주고받은 내용이나 스마트폰에서 기록되는 위치 정보,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그어 빅데이터에 수집될 수 있는 자료가 데이터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베이스들은 정형화된 데이터들만 분석하고 관리하고 이랬는데, 빅데이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성이나 영상 이런 정보들도 다
수집 대상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 있는 그 분석을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빅데이터라는 아키텍처 안에는 속도도 들어갑니다. 즉,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그 가치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통계학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통계학적 같은 전산학에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같은 그런 형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운영 체제로 보통 리눅스가 많이 최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O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마트폰 OS라는 건그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부품인 메모리나 그 LCD, CPU 같은 기계적인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OS라고 얘기합니다. 뭐 PC는 MS사의 윈도우즈나 애플사의 맥 OS처럼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을 운영시키는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OS로 그 안드로이드나 ISO가 있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공개형 운영체제로는 마에모나, 모블린, 그리고 미고, 리모, 타이젠, iOS 등이 있는데, 마에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태블릿용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고, 미고는 2010년 2월에 인텔과 노키아의 마에모가 합병해서 만든 그 모바일 운영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젠은 인텔과 삼성을 주축으로 해서 리눅스 재단, 미고 개발자 등을 합류해서 만든 리눅스 기반의 무료 공개형 모바일 운영체제로 유명합니다. 스마트 T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TV는 텔레비전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결합해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TV 방송 시청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다기능 TV를 스마트 TV라고 얘기합니다. TV와 휴대폰, PC 등의 세 개의 스크린을 자유자재로 이제 옮겨다니면서 데이터의 끊김없이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TV라고도 하고 커넥티드 TV라고도 부릅니다. 컨텐츠를 이제 실시간으로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 뉴스나 날씨, 이메일 등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센터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의 운영 체제로는 타이젠과 웹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젠은 2012년 1월 삼성전자와 인텔, 파나소닉이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TV 운영체제로 실제 TV에 적용한 거는 2015년 1월입니다. 다양한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이 타이젠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 업체는 삼성전자입니다. 웹 OS는 2009년 1월에 팜이 개발했고, 2012년에 HP가 인수, 2014년에 다시 LG가 인수하면서, 실제 LG가 스마트폰에 웹 OS를 결합한 거는, 적용한 거는 2014년 2월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멀티태스킹 기원을 지원하고, LG전자가 주 기업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IVI는 In Vehicle Infotainment의 약자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포테인먼트가 낯서실 텐데,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정보 전달의 오락성을 감비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IVI는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 또는 AV 시스템, DMB나 또 오디오와 같은 외부 기기와의 연결까지 가능한 통합적인 차량 내부 시스템을 구성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차량 관련 정보 및 정기 점검 안내, 그리고 운전자 음성인식 기능이나 도난 방지 경보 등을 최첨단 기술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IVI의 최대 목적은 운전자 편의성 및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고, Gen IV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산업표준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길기는 한데, Gen IV는 아직 표준화가 진행이 된건 아닙니다. 그 IVI 자체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그 표준화를 하기 위한 표준 협의체를 보통 저희가 Gen IV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오픈소스 기반의 차량 멀티미디어 플랫폼 표준화 활동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BMW나 유럽, 북미 자동차 OEM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에 Gen IV 이렇게 마크가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지원해주는 차량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